모두의 두 번째 시간.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좀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지난 시간에 이제 명엄 씨가 그 모두의 어떤 그런 개념적인 접근 방식에 그쵸. 대해서 되게 재미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나는 뭐 똑같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바뀌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이제 뭐랄까 명엄 씨가 말씀하신 게 뭐 저는 이제 뭐 집에 갔을 때는 뭐 아들이 되고 뭐 이제 뭐 누군가의 연인이 되고 누군가의 친구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본질에서 그 역할이 그때그때 바뀐다라는 거. 근데 그게 이제 보면은 그거는 코드 하나하나의 어떤 그 그렇죠. 네. 개념. 그, 네. 토닉이 딱 정해져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코드가 바뀌었을 때, 예를 들면 첫 번째 코드에서는 C 어쩌고 스케일이다. 그 두 번째 코드에 뭐 F가 나왔으면 F 어쩌고 스케일이다라고 하는 이 코드적인 접근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 사실 이 코드적인 접근이 굉장히 그 머릿속에서 그걸 실시간으로 바꾸기가 상당히 귀찮고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이제 접근 방식이 뭐냐면은 아주 단순하게 토널, 우리가 이제 하는 어떤 가요라는 그런 큰 틀에서 봤을 때 재즈적인 어프로치를 하기 전에 먼저 감을 잡았으면 좋겠는 거는 결국에는 메이저와 마이너 둘 중에 하나로 귀결된다. 그렇죠. 아,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었던 건데, 그게 뭐냐면 결국엔 이겁니다.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어떤 기본 스케일에서 어떤 장난을 칠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 되는 건데, 거기서 치는 가장 대표적인 장난이 4도를 샵을 한다. 그리고 2번 장난은 7도를 플랫을 한다. 요거 두 개면 사실 거의 다 한 거거든요. 그 메이저에서는 계속 그 두 개를 쓰는 겁니다. 결국에는 C키로 갈 때 C 리디언을 쓴다라는 말은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스케일 대신에 도레미파샵솔라시도라는 스케일을 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모던하고 붕 뜬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4도 샵을 올린 게 C 리디안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나온 거지, 리디안을 먼저 그런 이론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4도를 샵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거랑 세트로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될 게 A 마이너에서 봤을 때 A 도리언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라시도레 미 파샵솔라잖아요. 결국에는 C를 시작을 했을 때 똑같은 스케일을 쳤는데 결국에 거기서 갈 수 있는 코드가 막 치다가 결국에 뭐 A 마이너로 가고 뭐 D 마이너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근데 그 와중에 계속해서 4도 샵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치다 보면은 A 마이너에서의 도리언이 C에서의 리디안과 결국엔 일맥상통하는 느낌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프리지언이 C에서의 믹솔리디안과 같은 개념.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 두 개만 생각을 해도 이미 어느 정도 다이아토닉이 아닌 그리고 이오니언이 아닌 분위기 두 가지를 장착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그 명엄 씨가 프리지언 시범을 보여주셨던 그 느낌에서 중요한 거는 둘 다 마이너 계열인 거죠. 마이너 계열의 모드인 건데 프리지언이나 로크리언이나 2도가 플랫된다라는 그 느낌 자체가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마이너 계열로 넣을 수 있는 건데 얘네는 사실 좀 약간 특수 계열이라고 보셔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로크리언과 프리지언은 사실 혼용해서 써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게 느낌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게 와닿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죠. 프리지언 샵3 흔히 얘기하는 하모닉 마이너 퍼펙트 피프스 빌로우 해서 증 2도의 느낌을 내고 싶을 때 그것들은 이제 나중에 추가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좀 특수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냥 처음에는 4도를 샵하는 스케일을 쓸 것인가 7도를 플랫한 스케일을 쓸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드를 접근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명엄 씨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주셨던 그 코드 네임마다 바뀌는 그 모드 있죠. 그런 재즈적인 어프로치에 한층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죠. 해봅니다. 결국엔 전체적인 울림의 얘기를 먼저 하고자 하는 거죠. 뭐 어느 쪽으로 접근해도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맞습니다.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모드를 이제 횡으로 생각할 것이냐, 종으로 생각할 것이냐, 그렇죠. 또는 코드 진행으로 생각할 것이냐, 이게 생각에 따라 또 그 사운드를 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은 모드를 다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놨어. C 이오니언이 뭔지 알고 C 이오니언이 D 도리언이고 그게 E 프리지언이고 F 리디언이고 이게 다 같은 스케일이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각 스케일에다가 이름을 어떻게 붙이면 뭘 쳐야 되는지도 알아. 근데 내가 이걸 왜 외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라는 얘기야? 그렇죠. 라는 거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뭔가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이거를 통째로 이렇게 하다가
아 도대체 이걸 왜 배운 거지 하다 어느 순간 이것과 이게 딱 만나면서 머릿속에서 모두가 확 정리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 이거를 어떻게든 이해를 시켜주고 싶어하는 그 걸로 입장이 바뀝니다. 네. 예, 이걸 막 외우는데 써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아 이게 그러니까 설명은 안 돼요. 어, 설명을 막 어떻게든 그게 그거긴 한데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어. 그거지 이렇게 되죠. 자기 머릿속에 정리되기까지가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모드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도 일단 이론적으로 장착하시고 뭔가 계속해서 시도를 해보면서 내 안에 자연스럽게 아 이래서 이게 필요한 거구나 라는 느낌이 올 때까지 조금 더 참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모드의 접근 방식을 둘 다 이제 종으로 횡으로 한번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봤는데 네. 이게 뭐 여러분들께 뭐 얼마나 실효성 있는 도움을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다면은 한 번쯤 다른 접근 방식으로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을 이렇게 모두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 네, 뭐 참 어려운 개념이에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네, 모두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뭐랄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속일 수 있는 그렇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독특하게 내 걸 만들어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알고 나면 또 재밌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뭐 마술 트릭? 네. 트릭 같은 느낌이죠. 느낌이라고 해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파크우드 시리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이 많이 좀 적용이 되어 있어서요. 139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파크우드가 P860 ADK 에디론닥이죠. 에디론닥. 네. 에디론닥 스프루스가 이제 탑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2012년 11월에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명음 씨가 따로 어탐이 없던 시절에 맞아요. 네, 제가 열심히 이 기타를 연주를 했는데 한 5년 만에 명음 씨의 네. 또 손으로 속기 쉬운 아콜로브님 속기 쉬운이래 말에 따르면 속기 쉬운 명음 씨의 손으로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 모델명이 이제 앞에 1, 2, 3, 4, 5, 6, 7, 8은 등급 그레이드를 그렇죠.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붙는 이제 두 번째 자리 수가 6이 붙는데 6이 뭐냐면은 1이 그냥 드레드넛이고요. 그렇죠. 6이 붙으면 드레드넛 컷어웨이 픽업 장착까지 되고요. 2가 만약에 붙었다 그러면은 그랜드 콘서트. 콘서트. 그리고 7이 붙었다라고 하면 그랜드 콘서트의 컷어웨이 픽업 장착이 픽업까지. 됐다. 네. 그리고 이제 GA 같은 경우는 그랜드 오디토리움으로 아예 따로 분리가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P860이라고 하면은 이제 8 시리즈의 드레드넛 컷어웨이 픽업 이렇게 장착이 됐다. ADK 붙었으니까 네, 에디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104cm의 전장을 가지고 있고요. 드레드넛 컷어웨이입니다. AAA 그레이드 솔리드 에디론닥 스프루스 탑이 올라가 있고요. 솔리드 인디안 로즈우드 바디에 마호가니 메이플 마호가니에게 메이플 바인딩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메이플 색상이 아주 고급스럽고 잔잔하고 은은한 색상이라 디자인적으로 아주 고급 모델이라는 티가 좀 나는 그런 스펙이네요. 지판에 솔리드 인디안 로즈우드 너트너비 43mm 제뉴인 본넛 본세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643mm 스케일이네요. 25.3인치입니다. 보통 25.5 애들보다 5mm 정도 짧다라고 보시면 돼요. 피시맨의 매트릭스 VT 픽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내추럴 2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외관과 사양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원래 정가가 175 175 네 완전 하이엔드라는 네. 얘기예요. 근데 지금 많이 떨어졌죠? 네 139 네 118 음흠. 네 돌려주세요. 73.5 얄래 네 118, 73.5 자 지금 우리가 2대1인데요 여기서 제가 또 한 번 승리를 잡는다면 이제 재밌어지거든요. 이제 또 요걸 잡아야 되는데 요거를 잡아야 돼 지금 이게 지금 네, 관건이죠. 무게 몇 대 몇? 1206 네. 오! 2대2!
예. 쫓아왔어요. 역시 뒤심 뒤심. 안 좋아. 분위기 안 좋아. 예. 분위기 안 좋아. 네,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2대 2 동점 됐습니다. 네, 사운드 볼게요.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묵직해요 생각보다. 네. 네. 뭐랄까 밸런스 되게 좋아요. 네. 든든하고 아주 힘있는 그죠?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 핑거 사운드 좋네요. 밸런스 좋다라는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드레드넛의 그런 어떤 그 체격이 여신이 느껴지는 그런 맞아요. 사운드입니다. 자,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조금만 줄일게요. 오, 이거 소리가 좀 많이. 이거 좀 사운드 좀 세팅하고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들 빼고 하이 올리고. 베이스는 뭐 그대로 둬도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픽업 사운드는 좀 날쿠스틱 사운드의 퀄리티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네요. 저도 그래요. 네, 기조가 좀 전달이 잘 안 돼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운드 살짝 잡은 건데도 아직 좀 미들이 많습니다. 핑거 사운드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핑거 사운드 되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안정적인 느낌. 네, 맞습니다. 아까 그죠? 들을 때도 핑거 사운드가 굉장히 조금 좋았어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너무 좀 로우파이하게 잡혀 있는 느낌이 좀 조금 있긴 있어요. 있죠. 네. 네, 조금 더 시원하게 기본 톤을 잡아놨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트랩을 좀 더 올려볼까요? 조금 더 올려볼까요? 조금 밝은 걸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까보다 하이를 더 많이 올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도 잡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잡을 수 있네요. 네. 가격대가 있고 네. 사실 파크우드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하이엔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네, 당연히 잡을 수 있을 것 당연히 같아요. 당연히 잡을 수 있죠 사실. 네. 사운드 좋죠. 네. 이렇게 들으면 그러니까 잡아도 안 잡히는 애들이 문제인 거지. 그렇죠. 잡아서 잡히면 사실 크게 문제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꼽자마자 좋은 게 그냥 반갑고 그래서 좋아하는 그렇죠. 거지 사실 만져서 잡히면 문제 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 스트로크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신스 위메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신스 위메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될 것 같습니다. 신스윙맨. 그 아르페지오가 예쁜 기타다 보니까 핑거로 이렇게 잔잔하게 좀 테크니컬하게 하는 그런 곡에 잘 어울리네요. 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다 들어봤고요.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한줄평이 394회의 아이바네즈 AW300. 음흠. 아우! 아우 300이었죠? 아우. 네, 형만한 아우. 어탐군님. 굉장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단촐한 닉네임이네요. 그리고 그 어탐을 이제 그 군 나눠 쓴 이런 느낌이죠. 어탐 굿. 어탐 굿. 네. 어탐 굿. 네. 어탐 굿님. 갑자기 오늘따라 화질이 좋아 보여 봤더니 1080HD까지 설정이 올라가네요. 카메라 바뀐 건가요? 이렇게 해주고. 오, 빠르다. 그러니까 화면이 더 선명해져서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할인 이벤트를 할 때마다 사고픈 기타를 계속 더 들여다보러 오네요. 오늘도 어탐 잘 봤습니다. 그럼 저는 남은 200만 원을 더 모으러 이만. 거의 돈을 못 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뭘 사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아직 몸이 시작을 안 한 거 아니야? 남은 200만 원을 모으러 이만 이러면 귀여워. 너무 뭔가 아 귀엽다. 귀여워. 네, 어탐 군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발랄하게 슬퍼 이 사람. 아우 재밌네요. 네, 재밌습니다. 네, 영웅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미들 잡고 싶어 잡혀줄게. 네, 맞습니다. 미들 잡고 싶어 잡혀줄게. 드레드넛의 듬직한 어깨 이렇게 되겠습니다. 뭔가 체격의 그런 든든함이 느껴지는 그 사운드가 반갑네요. 139만 원. 이라고 가정을 해서 그 기준으로 할인 많이 됐네요. 네,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88. 네. 네, 88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파크우드 한 대 더 있죠. 네. 다음 시간에는 이거보다 조금 사운드가 살짝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싶은 게 체격을 지금 좀 많이 타고 있는 느낌인데 그랜드 오디토리움으로 살짝 다운사이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고 미들이 살짝 더 없는 소리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뭐 막상 또 들어봐야 되겠죠. 네, 그건 직접 들어봐야겠네. 네, 다음 시간에 880 에디론 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